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9 랑게임입니다. 네, 이번에도 모패틀 이렇게 뵙는데요. 네, 오늘 또 모패틀들의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밖에 나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역시 그때 뮤턴트 크리처 모두 얘들을 몰살시킨 제퍼리입니다. 네, 제퍼린 피가 550이고 원거리 공격, 근거리 공격 모두 능통하고요. 이런 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드로 가져온 모바모 모드에서 가져온 새로운 몬스터 다이아몬드 헐크입니다. 이거 생긴 거는 그냥 뭐 엔더골렘이 기본 스킨 낀 것 같은데, 막 그 뭐지 그냥 스킨 낀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체력 진짜 세요. 체력은 420이고 근거리 공격인데 공격력이 매우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방어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제퍼리 된 다이아몬드 헐크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바로 한번 맛보기 가도록 하죠. 일단 제퍼리는 뭐 볼 게 없네. 그 모크리처 학살한 것만 봐도 했는데, 이게 초콜릿 케이스 모드에서 있는 좀비 다이아몬드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퍼리 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붙여보도록 계속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뭐 세 마리 해봅시다. 세 마리. 오케이. 와, 진짜 제퍼리는 진짜 완전 센 것 같아요. 제퍼리가 이길 것 같죠, 여러분들? 길고 짧은 건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다이아몬드 좀비.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게 다른 몬스터를 학살하고 다니네. 일단은 맛보기인데 그냥 학살하고 다니는데. 그럼 다른 야무 소환해 볼까요? 근데 다른 애 소환할 리가 뭐 크게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 계속 한번 시켜도 할게요. 얘가 계속 멀리서 때리니까 얘들이 가까이 못 가네. 그러면 체력 회복하고 짠. 여기 앉아있어. 포기했나봐. 포기했어. 그러면 한 번에 5마리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헛헛헛헛. 오케이. 와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있네. 와, 그냥 다 때려잡네. 우와, 쩐다. 우와. 일단은 세 마리 죽이고 두 마리는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제퍼리. 제퍼리는 진짜 세네요. 근데 저번 영상에 제가 제퍼리가 5모드에서 최강 몬스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강 몬스터가 아니더라고요. 그 더킹이라는 얘가 있더라고요. 소환해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빠르고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제퍼리는 강한 몬스터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퍼리는 맛을 봤는데, 이 다이아몬드 헐크 얘는 뭐냐, 제퍼리한테 당연히 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그런 거 테스트 안 해보고 영상을 찍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한 마리씩 소환해 볼게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왜냐면 얘가 여러 마리 소환하면요 되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려.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이게 그 다음 얘가 슬로우 효과가 있어요, 때리면은. 오호, 그 다음 얘는 빨라집니다. 무시하네. 일단 얘는 어느 좀 피가 깎이면은 스피드 버프를 얻어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렇게 데미지도 꽤 세죠? 뭐야 왜 안 잡아? 회복하는 좀 다이아 좀비. 그러나 죽습니다. 또 한 마리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9 데미지가 들어가네. 다이아몬드 셋인데 완전 세다는 건데. 한번 얘랑 싸워볼까요? 그러면은 제퍼리랑 다이아몬드 헐크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고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 게 뭐지?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한번 껴봐야지. 야, 이거 짱 좋아 보인다. 일단 짱 좋아 보이는 걸로 한 다음에 좋았어. 싸우자. 맞다, 얘는 안 싸워요. 싸우나? 싸우네. 디버프 주네. 일단은 이런 느낌이군. 하지만 제가 이기죠. 갑옷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갑옷 딴 거 낄까요? 갑옷 너무 센 거 같은데. 와, 이거 근데 갑옷 진짜 이쁘다. 그래, 다이아몬드 갑옷을 껴봅시다. 아주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갑옷. 그래, 일로와 자식아.
넌 내가 잡는다. 그 봐봐요. 이렇게 좀 피가 달면 얘가 스피드 버프를 얻어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화염 저항 버프도 얻고요. 오! 야, 뭐야, 뭐야,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피가 바로, 으악! 세상에. 정말 세군요. 어딨냐? 저 순삭됐거든요?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갑옷도 있고, 오, 다용도 헐크. 상당히 세죠. 네, 굉장히 셉니다. 네, 한번 싸워봤는데 굉장히 세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퍼리.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입으면 내가 당연히 지지 않나? 당연히 지, 어차피 맛보기니까. 해서, 네, 제퍼리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야, 임마! 어! 아, 얘도 세! 아, 얘도 세! 아! 세상에. 굉장히 세군요. 아, 이거, 아, 갑옷을 딴 거 껴야 됐어. 더 좋은 거 껴야 됐었어. 너무 세다, 애들. 오케이. 아, 너무 센데? 잠시만,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자, 그래. 그러면 진지하게 좋은 갑옷. 루비. 루비 이거 좋아 보인다. 루비랑 해가지고. 루비 갑옷 띄고. 좀, 저 좋은 거. 아, 이거 별로야. 해머. 아니, 해머 별로. 너무 데미지가 세다. 그래. 배틀엑스. 됐어. 이거 하고 갑시다. 제퍼라. 제퍼리 한 번 더 소환합시다. 여기에 소환하면 맵이 파괴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소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 좀 할 만하다. 그렇지. 그렇지. 어우, 예. 어, 예. 어, 야. 오! 아파. 근데 룰이 좋다. 오케이. 그래도 피 달긴 달아요. 어, 무빙. 핫. 어, 건투. 야, 이런 느낌. 잠시만. 이런 느낌이었구나. 몹, 저번주에 맞았던 몹들의 느낌이 이거였구나. 야, 낙뎀이 더 많이 맞네. 어, 맞기. 이게 어디서 날 무시해. 하자! 정말 세군요. 저 역시 제퍼리. 그러면은 또 방금 루비셋을 또 입고, 루비셋 어딨냐. 루비셋 또 있고, 이제 다이아몬드 헐크하고 싸워보죠. 크, 세네. 생각보다 진짜 센데? 배트렉스, 다이아몬드 헐크. 얘 다이아몬드 헐크는 지형 파괴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 소환시켜놓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헛! 헛! 오, 이거 할만해, 이거 할만해. 오, 오케이. 오, 얘 뭐야. 오, 야, 이거 안 단다. 나이스. 아유, 너무 이거 맛보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퍼리랑 다이아몬드 헐크. 오, 뭐, 뒷공격? 자, 잡았습니다. 이거 내가 봐도 좀 제퍼리가 유리할 것 같군. 그러면은 일단, 네, 모패트는 시켜봐야지 알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모패트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예, 다이아몬드 헐크도 세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기 왜 부서져 있냐? 나만 몰랐나? 여러분들? 나만 몰랐습니까? 대충 메웁시다. 대충 메꾸자. 좋아. 완벽해. 좋아요. 그러면은 붙여보도록 하자. 좋아. 긴장된 부금을 들고.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 제퍼리 대 다이아몬드 헐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퍼리 소환하고. 와, 진짜 제퍼리 진짜 크다. 너무 잘지나. 아침. 와, 여기 되게 시끄럽네. 됐어요. 자, 선빵을 날리는 다이아몬드 헐크. 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 일단은 천장 뚫어줍시다. 천장 때문에 못 사는 것 같기도 하니까. 오호! 천장 뚫어진 거 바로 선제 공격하는. 오, 야, 근데 뭐야? 오! 야, 피 좀 달았는데? 오, 이거 완전 빨라. 왜 뭐하고 싸울 때만 이렇게 빠르지? 오. 오, 일단은 서로서로. 네, 싸움, 주먹을, 야, 이거 다른데? 저랑 싸울 때 완전 다른데요? 저랑 싸울 때 완전 다른데? 그쵸? 근데 맞긴 맞네, 얻어맞네. 그래도, 네, 모크리처래. 뮤턴트 모드에서 나온 애들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오! 아, 그래도, 오! 아, 니가 잘 싸워야 돼. 니가 진짜 빨라야 돼. 그래야지 이긴다. 그렇게 맞기만 하면 안 돼. 오케이. 오, 아, 이게 얘가 너무 커. 팔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게 너무 불리해. 아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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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하! 와, 졌네? 한 마리 더 쏘나볼까? 오케이. 한 마리 더 쏘. 오! 좀 빨라야 되는데, 얘가. 얘가 좀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지형 문제인가? 지형 문제인 것도 있나? 이게. 얘가 좀 삐죽삐죽 나와있으니까 얘가 무빙이 좀 막 이렇게 산만해져요. 오 그래도 평지해야지 잘 싸우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제프리한테 이만큼이면은 진짜 센거죠. 방금 저 제프리한테 한 대 때렸나? 하고도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왜 니는 나랑 싸울때는 아무 그런게 없었냐? 어쨌든 오야 뭐야? 왜 여기 있어? 방금 여기로 들어간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맵을 그래서 뚫어버리네요. 오호. 야, 그래도 제퍼리면은 이만큼이면 잘한 거지. 야! 차! 어허? 그, 맞고 막 좀 기절해 있나? 왜 가만히 있지? 그래, 이제 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호, 그래도 제퍼리한테 충분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한 3마리 정도 소환해볼까? 네, 3대 1. 해보자. 원래 공식적으로는 1대3이 와 죽었어요. 1대1이었는데 그 다음 돌고 한 마리 더. 이게 오 빨라 와 진짜 빨라. 오오야 빨라 갑자기 빨라졌어. 오야 갑자기 무빙이 여기 세 번째에. 오케이 빨라 오 데미지 잘 들어가요. 응? 무빙 핫 핫, 어우, 야, 자리. 야, 이게 좀 뭔가 자리 잡으면서 싸운 느낌. 야, 제퍼리 피 별로 안 남았어요? 예, 좀만 맞으면 죽어요. 다이언드 할것 같아. 3대1인데, 3대1로. 오! 야, 제퍼리 쳐? 설마? 그 강하던 제퍼리가. 오! 너무 맞아요? 예, 천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얘도 지형 때문에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오, 제프리가 잘 때려야 되는데. 오, 제프리가 진짜 잘 때려야 돼요. 펀치, 멍거리 이렇게 계속 때려야 돼. 근데 계속 안 때려. 오, 오, 야, 그렇지. 이런 공격 많이 해야 되는데. 오, 3, 13. 서로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오! 오, 다음도 헐크가 완전 간발의 차는 아니지만 진짜 23이면 얘들한테 진짜 간발의 차이거든요. 오, 간발의 차이로 3대1 다음도 헐크가 이겼네요. 야, 다음도 헐크가 이기네. 확실히 근데 제퍼리도 3대1로 그렇게 해줬으면은 완전 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와, 이번엔 좀 치열했습니다. 뭐 저번처럼 그냥 막 몰빵으로 맞지 않고 좀 잘 싸우면서 해내네요. 네, 그래서 제퍼리 대 제퍼리 한 마리 대 다이언드 헐크 세 마리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뿅.